똑같이 썼어. 되게 큰 대기실에 문이 만약에 일로 들어오면 지정석이 여기가 호동이 자리야. 여기가 대장 자리야. 그다음에 뭐 이렇게 쭉 가면서 이제 꼴찌가 저기 하는 거 내가 저기 앉았었거든. 운이 좋게 그날 토크 왕이 됐어. 잘 됐어 준비한 거 돼. 잘 풀리면서 잠깐 부르더라고. 밥 여기도 중간에 자꾸 밥 먹죠 끝나고. 엄청 쉬는 시간마다 먹어. 그때도 육개장 두 개에다가 비빔밥 볶음밥 먹고 갔어. 승기야. 형이랑 이제 좀 놀러 좀 다닐까? 딱 그러더라고. 라면 먹으면서. 라면 먹으면서 하니까 사람이 좀 흰자 보이는 거 알지? 무섭게. 아 그래가지고 그때 특히 무서웠을 때니까. 연예계 형님들의 검은 손이 뻗치는구나 이제 나에게. 나쁜 쪽으로 뺄 거야. 술 한 잔 먹자라는 줄 알고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1박 2일. 1박 2일. 같이 놀러 다니자고. 놀러 다니자는 얘기가. 그렇지. 그걸 왜 직접 얘기 안 하냐? 수근이한테 한마디 딱 물었어. 뭐라고? 그럼 토 뭐해? 단도직입적인데? 없는데요! 어, 갔어! 이 호동어를 이 안에서도 분명히